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금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활동이 무너지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나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도 이를 실행할 자본이 없다면 창업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지원 창업 지원금이 있습니다. 창업 지원금은 규모만 해도 수조 원이 넘고 자금의 성격이나 유형, 특징 등에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나 중복 수혜 여부 등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또는 창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예비 창업자가 스타트업이라면 정부에서는 대출처럼 원금이나 이자 상환 의무가 없이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보조해주는 창업 지원금이 매우 많다는 것을, 이런 정보들을 알고 창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상 지원을 통해서 보조해주는 창업 지원금이 매우 많다라는 건데요. 무상 지원을 통해서 제품 개발비랑 초기에 들어가는 직원 인건비, 사업 초기에 이 집기 같은 거 이제 구매해야 되죠. 이런 거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위한 그런 기자재를 구입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마케팅 비용 여러 가지를 확보한다면 자본력이 부족해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실패를 해도 크나큰 위험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큰 창업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2018년 이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대보증 의무를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도입되면서 대표자의 리스크도 굉장히 낮아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업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창업 지원금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맞는 뭔지, 정부 지원은 어떤 거를 받을 수가 있는지, 창업 지원금은 어떤 게 있고, 창업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활용하고 창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창업보육센터라고 정부 지원 창업 지원금, 첫 번째로 창업보육 지원입니다. 창업보육이란 창업을 시작하면서 예비 창업자들이나 창업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 사무실 입주, 네트워킹, 멘토링, 시제품 제작비, 특허, 지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창업 준비 과정은 3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창업 아이템, 비즈니스의 모델을 기획하고 다양한 스타트업 교육을 받고 역량 강화, 창업에 진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동시에 펀딩, 제품 개발, 판매, 유통 다양한 지식을 이쪽에서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주요 내용은 사무실 입주 지원이란 교육 지원, 멘토링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공공전시회, 공모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준비 활동을 통해서 창업에 자신이 있을 때는 진지하게 창업에 도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2단계에서 창업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받고 창업을 사업화시키고 정책 자금 같은 거를 통해서 지원에 대한 이제 자금, 많은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창업보육협회, 주요 엑셀러레이터, 제조업체 공간, 지자체 등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창업 지원에 관련돼서 이렇게 무상으로 좀 투자 받을 수 있는 IP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IP 지원 사업은 바로 특허에 관련된 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특허를 이제 등록하려면 비용이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변리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연구 개발업이 있죠.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스타트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창출될 제품이 출시될 서비스나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권리 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특허나 이런 거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모델이나 이제 상표 디자인 저작권을 확보되면서 이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게 지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자금을 또 지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발명 특허 지원은 지적재산권 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침해에 대응하고 전시를 참여하고 시제품 제작 이런 거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IP 디딤돌 사업은 국내에 이제 특허처럼 하게 될 경우 150만 원이면 최대 12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업은 특허 출원 한 건당 30만 원만 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해외 신청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제 수출을 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굉장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창업 사업화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창업을 하고 사업화시키려면 실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업화 과정 전반에 대해 유망 스타트업 아이템이라면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무료로 지원해주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억 원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금이 한 1,500 정도 이제 자부담이 발생될 수가 있고 사업 기간 중에는 본인 부담금이 정부 지원금의 총액이 만약에 1억 1,500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은 지원받고 1,500은 보조를 자부담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단, 선정을 받고 사업 계획서에 제시된 제품, 서비스 표준 재정 지원을 받은 후 1년간 휴업하지 않고 상품화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하는 겁니다. 뭐 창업 사업화 이런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는 사무실 임대료, 직원 인건비, 뭐 대표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비, 장비 구입비, 시범 생산비, 그리고 직접 재산비, 뭐 이런 게 특허 이런 게 될 수가 있고 상표, 뭐 이런 게 디자인권 이런 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출장비, 아웃소싱 개발비, 홍보비, 마케팅비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원하는 게 괜찮다라는 거죠. 많은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인지도 높은 유망지원 펀드나 창업 아카데미,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성공 패키지, 이니셜 창업 패키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스타트업, 케이스 스타트업 이런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가 있고 선정되게 된다면 무상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 개발 R&D라고 해서 기술 개발 지원금을 또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기술 개발 지원금. 이런 걸 이제 기술 개발 사업 또는 연구 개발 지원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은 한국의 이제 경제 발전,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1992년 그때 도입되고 굉장히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해외 기술이나 국내 생산에 관련된 그런 기술, 수출, 그리고 4차 산업, 4차 산업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현재는 뭐 뉴딜, 그린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최첨단 산업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국가연구기관이라든지 기업 간의 이제 산학연이라고 해서 이제 대학교랑 이제 같이 협력해서 또 개발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기술 개발 지원은 이런 직원에 대한 인건비, 기술 개발 비용, 그리고 시험 비용, 연구시설, 장비 설치 비용, 성능 인증 비용, 여러 가지 이런 지적 재산권도 굉장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개발 제품에 대한 사전 연구 목표 성과에 대한 성과 지표, 특정 기술 개발 방법 등을 기술을 내용에 이제 다수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으로 의존하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이런 체계적인 기술 개발 R&D를 경험하지 않은 그런 엔지니어 출신의 대표님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개발 참여를 해서 산학연 이런 협력을 많이 하기도 하죠. 이 다섯 번째로는 이제 상용화 지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지자체나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사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무료로 제공이 되거나 부분적으로 보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 사업화 기술 개발 자금은 굉장히 좀 높게 잡혀 있는 편이 많은데 거기에 비해 좀 적은 금액이지만 이제 지역사회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합격률, 선정률이 높다라는 거죠. 정부 지원 창업 지원금 중에서 금융 지원 범위가 가장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사업장이 있다면 창업 준비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이런 지역 특화 산업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정책 자금 지원인데요. 예비 창업자라거나 아니면 초기 창업자, 시설이 필요하거나 이런 인건비를 좀 필요한 직원을 고용해야 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뭐 공장을 이제 매입을 해서 사업화를 시켜야 되거나
이런 걸 저금리로 장기적으로 대출을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대표의 경력이나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은행들이 이제 확실한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는데, 이 정책자금에 같은 경우는 기업이 담보력이 부족해도 개발품명이 이제 상용화가 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그런 걸 높게 측정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생기면 보증하는 이제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사업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중소기업시장진흥공단,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농협신보가 있고 이제 무역신보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활용해서 지원받게 된다면 사업하시고 창업하시는데 이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에 굉장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고용지원인데요.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면은 굉장한 대표님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도 많이 나가고 시설비, 관리비, 인건비, 뭐 원재료비 여러 가지가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자금적인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에 관련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단 4대 보험 등록된 기준 하에서 직원을 고용한다면 최저임금을 지켜주고 그런다면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월에 85만 원,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고용 장려금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좀 지원하던 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고 해서 1년에 900씩 지원하는 게 있죠. 3년간 2,700을 지원하고 있죠. 플러스 세액공제까지 합치면은 어마어마한 이제 4천에서 5천만 원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여덟 번째로 이제 투자 유치에 관련된 건데요. 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나 상장할 수 있는 기업, 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를 해주는데요. 그게 뭐 엔젤 투자라든지 벤처 캐피탈 협회, 뭐 여러 가지 이런 투자 협회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도 이런 민간단체가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스타트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정부 지원이 굉장히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이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활용해서 꼭 사업에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